네, 이번 시간은 오도권을 기타 지판에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지판에는 이렇게 개방현부터 12프렛까지 다양한 음계가 펼쳐져 있는데 각 지판의 모든 음계를 이렇게 한 줄씩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6번 줄의 개방현의 이름은 E였죠? 그래서 이 다음엔 F, G, A, B, C, D, E 이런 식으로 미에서 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미에서 미까지 도달한 뒤에는 다시 미에서 미로 내려와서 해결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타의 6줄의 개방현을 기준한 12번째 옥타브 음계를 6줄을 외워주시는 겁니다. 네, 요거는 화면을 멈춰서 천천히 암기하시거나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이렇게 지판 암기가 다 되신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도권을 배웠었죠? 그래서 음악에는 12개의 음정이 있다, 음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음계를 좌회전, 네, 왼쪽, 오른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돌아서 암기를 해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C를 기타 지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습 방법은 12프렛 기준해서 지판을 누르는 것으로, 개방현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지판을 누르는 것으로 C의 위치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줄에 C는 8프렛에 있는 거고요. 2번 줄에 C는 1프렛, 그리고 3번 줄에 C는 5프렛, 4번 줄에 C는 10프렛, 5번 줄에 C는 3프렛, 6번 줄에 C는 8프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C의 위치를 6줄에서 12프렛 안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줄이니까 6개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도권의 다음의 순서는 누가 되죠? F가 됩니다. 그럼 기타 지판에서 F의 위치를 찾아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B플랫, E플랫, A플랫, D플랫, G플랫, B, E, A, D, G 이런 식으로 12키를 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장 먼저 오도권을 정확히 암기를 하시는 거죠. 왼쪽으로요. F, C, F, B플랫, E플랫, A플랫, D플랫 암기를 하신 뒤에 내가 암기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C를 6개를 찾고 그 다음 F 6개를 찾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F의 위치를 잘 모른다. 그러면 이 화면을 아직 키지 마시고 이렇게 C에다가 두신 다음에 네, C에다 두고 있다가 F의 위치를 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의 위치를 제가 잘라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연습하시고 영상으로 정답 맞춰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